일제시대에 만든 일본 신사는 국내에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 철거와 보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1935년 건립된 고흥 소록도 내 일본 신사입니다. 당시 일제가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전국 1000개 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신사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존치하자는 쪽은 소록도 신사는 이미 원래 기능을 잃었고 일제 침략의 흔적인 만큼 교육 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소록도 신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역사를 우리 극복함으로써 후세에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철거해야 한다는 쪽은 신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일제의 정신적 의미가 담겨 있어 역사 청산과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군국주의 정신의 상징터거든요. 따라서 뭐 저희들이 남겨놓고 겨우노 삼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존이냐 철거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소록도 신사. 이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